부처님께서는 경을 설하시거나 법을 설하신, 이제 물론 법이죠. 법을 설하실 때 언제든지 스님네가 정리해 놔둬야 할 게, 당처를 먼저 말을 하고, 당처. 그 당처를 유식에서는 공이라고 하고, 열반경에서는 불성이라고 한다든지 하지만은, 그거는 아트만에서 말하는 내가 있다고 하는 불성이 아니고, 허공이 아무리 봐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없는 것도 아니고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한 세계가 허공일진데, 마찬가지로 우리 불성도 이미 있다고 하면은 모양이 있어야 되고 없다고 하면 단멸상에 빠지기 때문에, 있다 없다 하는 건 우리가 서양 교육, 서구 교육에 빠져가지고 우리 두뇌가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다 하는 이런 사상에 젖어 있어서 그렇지, 스님네처럼 몇십 년 수행을 하고 다음 생에도 이 길을 가야 할 뿐이라면 있다 없다는 그거는 거짓이고 환영이고 있다 없다 말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를 우리는 불성이라고 한다. 그걸 진여라고 한다. 이걸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제 원각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바로 본래 자리를 보여주셨는데 중생들이 못 알아들었다 이 말이요. 그 다음 허망한 것을 허망한 줄 알아버리면 방편이 필요 없다 했는데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보안보살에 와서 응당정념하여 원리재환까지 왔는데도 거기에서 이미 공을 다 보여준 겁니다. 즉 당처를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당처. 당처를 보여줬는데 당처를 바로 알아듣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인도에 가가지고 라진시라고 하는 철학자가 3년 수행한 것보다 랍샹카이 시타르 연주라는 음악을 듣는 게 한번 들어보면 오히려 마음이 안정이 더 된다 해서 들으러 갔는데, 80불이나 받는다 그래서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인도에서 듣질 못하고 한국에 와서 시타르 연주라고 하는 판을 그때만 구할래도 구하질 못해서 일본에 다니러 갔다가 일본에서 구해다 들어보니까 그 라비샹카 시타르 연주를 듣고는 뭐 펑펑 우는 사람, 심지어 졸도하는 사람까지 있는데, 나는 들어보니까 글쎄 좋은 거 걷기는 같은데 뭐 낙동강 강바람에 치마복을 스치면서 하는 노래처럼 흥이 안 난다 이 말이야. 흥이 안 나. 그래서 아, 내 귀가 지금 이런 데는 이만큼 열리질 않았구나. 반대로 어디 저 국제전에 피카소전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보면, 광주 비엔날레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도대체 거기 전시된 예술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그냥 그 앞에서 꼼짝 못하는 그런 일이 없어. 내 눈이 그만큼 안 열렸다는 얘기요. 예술을 보는 안목이 내가 그만큼 무식하다는 얘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럼 모든 것은 내 눈이 열린 만큼 보이고 내 귀가 트인 만큼 들리고, 가정살이 할 때도 또는 우리 수행할 때도 경을 볼 때도 내 마음 문이 열린 만큼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당처라고 하는 것은 우주 전체를 한 번에 몰록 보여줘 버리니까 그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스님네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 지구가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땅덩어리라면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반듯하게 앉았는데 태양 둘레를 정신없이 돌리니까 거꾸로 매달린 채로 팡팡팡팡 돌아가고 있는데, 스님들 돌아가는 게 느껴져요? 가만히 앉아졌다고 느껴집니까? 가만히 앉았다고? 그걸 뭐라 그래요? 착각이라 그럽니다. 착각. 그럼 스님네가 지금 이 땅덩어리가 엄청난 속도 우리를 거꾸로 매단 채로 돌고 있는데, 청룡열차를 탄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속도로 도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는 걸로, 이보다 더한 착각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보다 더한 착각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구가 돌아가는 것도 모르는데 내가 어디서 왔는 걸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 허물 볼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는 내가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녀석이 어떻게 남의 허물을 볼 수 있겠냐 이 말이라. 나는 그래서 속인들이야. 내가 어디서 왔느냐를 찾는 것보다는 살기 바쁘니까 남의 허물을 보거나 말거나 하지만, 스님들은 그러한 풍진 세상을 턱 내버려두고 삭발 여미가 쉬운 겁니까? 나는 이 지구상에 머리 한번 삭발하고 이 여미를 갈아입는다는 사람은 정말 대장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잘났느니 못났느니를 다 버려두고 저
처절한 환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스님들 정도 되면은 당처라고 하는 세계가 너무 큰 세계라서 안 보이는 거지, 내 착각에서 안 보이는 것이지, 부처님은 당처를 보여줬는데 너무나 엄청난 세계, 즉 이 지구가 땅덩어리가 이 태양둘레를 전체적으로 움직여버리면 너무 큰 거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구나. 내 육신이 눈으로 봐서 안 보이는 것이지 눈을 감고 마음의 눈으로 보면 이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당처를 보여줬는데 지금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어떤 보사님 한 분이 올라오길래 법문 계속 듣고 있습니까? 하니까 듣고 있대. 예, 알아듣겠습니까? 하니까 그냥 있길래 어렵습니까? 하니까 당연하죠. 어려운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게. 왜냐? 우리는 그쪽으로 노력을 안 했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내 몸뚱이 눈이 해달라는 대로 귀가 해달라는 대로, 예를 들어서 여 우리 앞에 있는 홍거사님은 저기 이번 추석 때 3일간 쉬었는데 기계 소리가 안 나니까 허전하니, 그런데 포크레인 소리가 돌아가고 기계 소리가 돌아가니까 그게 음악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총감독을 맡아 있으니까. 그 소리를 우리가 총에서 하는 사람은 기계 소리 나면, 어떤 보살은 여기 와서 참선하려다 기계 소리 때문에 열불나가지고 돌아가 버린 사람도 있다는데, 어떤 안목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시끄러운 잡음이 되느냐 아니면 음악 소리로 되느냐는 건 순전히 내 마음에 내가 받아들이는 탓이지 따로 절대치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세상에서 어머님이 애를 낳아가지고 날 보고 그 똥 받아내라면 더러운 건데, 어머니는 그 애기 똥 받는데 아무 관계 없듯이 모든 것은 생각 차이더라. 그런데 부처님은 당처를 보여줬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뭘 세웁니까? 당처를 뭐라 그래요? 당처. 공이라 그러죠? 공. 그죠? 축구공 말고 배구공도 아니고 탁구공도 아니고 공. 수냐 말이야. 수냐. 공이라는 게 뭐예요? 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한. 그러면 무슨 뭐 저 현학적인 얘기 같지만은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요. 공을 한번 딱 봐봐요. 공만 실제하지 다른 건 다 거짓이요. 어제 저녁 스님 내가 꿈꿀 때 밭도 있고 집도 있고 맛있는 것도 먹었지만 아침에 깨고 보면 아무것도 없듯이, 우리가 보는 모든 건 이거는 잠깐 우리 살았을 때 이 눈에 비치는 그림자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된다 이 말이요. 영화관에 가가지고 영화를 볼 때 울고 웃고 했지만 뒤에서 쬐깨난 필름에서 비친 그림자라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돌이를 본 사람은 이거야말로 정말로 나를 지탱하는 힘이요, 이것이야말로 참나라는 걸 알고 나면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한 세계가 그렇게 허황되게 들리질 않습니다. 스님네 지금 막연하게 들리는 분도 있고, 강사 스님 같은 분은 바로 그거야, 너들 바로 들어야 돼 하고 수공을 하듯이, 공이라고 하는 세계야말로 정말 이건 진공묘유라 이 말이요, 실상이란 말이요. 근데 공을 보여주면 멍하니 그냥 있단 말이요. 그냥 안 보이니까, 그게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를 세웁니까? 뭐를 세워요? 가를 세웁니다. 가. 가가 뭐요? 거짓, 가짜. 방편을 세우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방편을. 이 방편은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픈 일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한평생 방편을 쓰도록 했다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20년 전에 인도에 가서 부처님 앉았던 자리에서 감히 올라가질 못하고 그 앞에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부처님, 부처님, 당신 이 자리에서 너희들 제자들이요, 나의 제자들이 할 때 저는 도대체 뭘 했습니까? 그 당시에 이만한 신심과 이만한 정진력이었으면 벌써 부처님을 따라갔을 텐데 뭘 하다가 삼천년 뒤에 와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하고 내가 거기서 대성통곡을 했어. 그러다가 내 자신을 곰곰 돌아보니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내가 그 당시 부처님이 정법을 설할 때는 조다리 새끼 만나가지고 조다리 꼬임에 빠져가지고 온갖 지랄발광을 하다가 그 업을 받고 나서 뒤늦게 왔으니 이건 누구의 허물도 아닙니다. 제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해가 자포자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도 내가 잘못했으니 그걸 바로 올려놓는 것도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잘못을 느꼈을 때는 결코 늦지를 않습니다. 100년, 1000년, 1000년 후에라도 본인이 본인 탓이라는 것을만 알면 그건 결코 늦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늦은 게 아니라. 그래서 부처님 오늘 요론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내가 부처님이 길이 아니면 걷지를 않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정법, 정견, 환영의 세계에서는 결코 놀지 않을 거고 공! 바로 당처의 길로 한 발짝 두 발짝 갈 거니 지켜봐 주십시오. 어느 부처님께 그렇게 다짐한 겁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내 마음 속에 있으니 내 마음 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내 마음 부처에 다짐하는 것이니까 부처님께 발언하는 건 바로 내 자신이 인격하고 약식을 하고 내 인격 보고 바로 살아보자고 다짐하는 거니 기도란 얼마나 아름다운 거요. 정말 아름다운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가를 세우게 됩니다. 가. 가가 뭐냐면 가를 한번 읽어보자 이 말이요. 선남자야 피신학보살과 금말세중생의 욕구열의 증원각시민대능당정념어야 원리재환하고 선의 열애삼아 타행하며 견지금계하여 안처도 중하고 연좌정실하여 항작시념어되 아금차이신이 사대화반이 소위발모의 조치와 비옥근골과 손에 구세근계기여지하고 타체농혈과지냉년말과 담노정계와 대소이별리는 계기여소하고 난기는 귀화하고 동전은 귀풍하나니 사대강례하면 금자망신이 탕제하처 어제 당처를 보여준 건 뭐라 그랬죠? 원각에 의해서 그 다음 허공꽃을 허공꽃 즉 환영을 환영인 줄 바로 봐버리면 방편이 필요 없다 했는데 스님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예? 못 알아들었잖아요. 못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으면 어제쯤 내 맥살 잡고 지금까지 설한 중에 이거는 방편이고 이거는 가고 공이고 그런데 맞소 안 맞소 하고 맥살 접고 달라들지 방바닥에서 자빠져 자고 있을 택이 있냐 이 말이요. 못 알아들었으니까 또 이까지 왔잖느냐 이 말이요. 그럼 부처님도 마찬가지라 못 알아들으니까 가를 세우는 거. 이게 가요 가. 지금 아까 금방 읽은 게 그게 거짓이라 이 말이요. 왜 거짓이냐 한번 들어가 보자는 얘기. 왜 거짓인가. 가설방편이라 그랬잖아요. 가설방편 그죠. 가설방편이라 그랬거든. 한번 그러면 다시 한 발짝 내려가서 우리 마음 열린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우리 마음 열린 쪽으로 내려오면 그걸 가라 그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루이제 진정가 무슨 뭐 빠르제 진정가 하는 사람이 생이 한가운다라는 옛날 책을 읽다 보니까 차 올라가는 길은 어렵다. 내려가는 길은 쉽다. 올라가는 길은 풋풋한 보람이 따르고 내려가는 길은 한 맺힌 후회가 따른 줄 알면서도 내려가는 쪽만 가게 된다는 그런 대목이 나왔더니 제법이 내내 그랬는데 우리가 수행의 길을 가고 싶거들란 스님네 평생 수행의를 가고 싶거들란 나는 이 자리에 가만히 앉은 채로 부처님 법을 끌어내리는 법 그런 짓들 하지 마소. 내가 한 발짝 두 발짝 부처님 법은 저 후에 놔두고 올라가야 돼요. 행을 해서 계를 지키고 노력을 하고 정진을 해서 한 발짝 두 발짝 걸어 올라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여기 앉은 채로 법을 끌어내리는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법을 끌어내리는 짓거리는 무엇이며 내가 올라가는 짓거리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한 발짝 두 발짝 걸어 올라가는 건 뭐냐면 정진 안 되는 걸 당연히 하고 그걸 즐기기 시작해요. 아 부처님이 저기 계시니까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가자. 안 되는 그 자체가 정진이니까 빨리 이루어가지고 도를 써먹으려고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안 되고 안 되고 안 됐으면 허리는 찌부러지지 머리는 아프지 열불은 나자면 아 이게 내가 한 발짝 두 발짝 부처님께 가고 있구나. 요거 자체가 내가 수행이다. 이거 자체가 이것에서 너무 빨리 이루려고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힘든 거 견뎌내는 그 자체가 오늘 내가 해야 할 정진이다면 왜 그게 싫어야 되느냐 이 말이야. 왜 그게 열불이 내야 되냐면 왜 상기가 올라야 되느냐 이 말이야. 저 위에 있는 돌을 끌어내려서 빨리 내가 내 마음의 문은 안 열렸는데 큰 그릇 조그만한 그릇에다 큰 물건을 넣으려니까 짱구가 되고 힘들고 그럴 수밖에. 아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열어야지. 열 문이 어디 있어요? 연 이게 없는 여는 법이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가를 세우기를 어떻게 세우느냐면 부처님은 참 자상도 하시지 자비도 하시지. 야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 한번 그럼 돌아보자. 너희들이 오지도 아니하고 가지도 않은 이 세계를 못 알아들었으니 그럼 어디서 왔는가 나누어서 보자. 나누기 시작해서 저 위에 거를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가라 이 말이야. 가. 그래서 보여주기를 어떻게 보여주냐면 야 어이 김해국 예? 너 어디서 왔노? 저 어디서 왔는지는 어떻게 합니까? 야 이 그러면 우리 상식적인 문제부터 한번 따져보자. 네가 너희 집은 어디냐? 어머니 자궁석이요. 그럼 어머니 집은 어디냐? 이 집요. 이 집의 집은 어디냐? 뒷산요. 뒷산의 집은 어디냐? 지구요. 지구의 집은요? 지구의 집은 아이 부처님한테 예술 택이 있겠어? 이 집은요 할 게 아니라 임마 집은 임마 집은요? 지구의 집은 우주요. 우주의 집은요? 또 요네 부처님이 나한테 자꾸 예 써주길 바라는가 봐. 우주의 집은 임마 이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우주의 집 우주의 집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나? 나도 대답을 못하지. 우주의 집은 우리 마음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는 어디서 온 걸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구의 집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 두뇌로는 3차원이 세계 사는 사람은 우주까지밖에 모른다 이 말이요. 무한한 공간은 뭐 알 수가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주의 집은 우리 마음인데 이 마음에 착각에 의해서 나라는 게 따로 있다니까 그게 귀신이 돼가지고 귀신이라 해도 좋고 영가가라 해도 좋고 오늘 영가 천도가 있는 영가들이 들으면 정말 그렇네. 지가 당해보니까 허공중천을 떠돌아다닙니다. 허공중천을 마치 질소가 돌아다니고 산소가 돌아다니다가 아버지 정춘과 어머니 난자가 만나요. 만날 때 그러면 그 우리들 그 업식은 말이요 업식 영혼은 말이요 스님이나 내나 마찬가지지. 어딘가 태어나려고 하는데 지옥으로 갈 인연도 아니고 천상계는 못 가고 인간계 태어났는데 스님 내 아버지 어머니 다른 사람한테서 태어날 수 있을 건 줄 압니까? 택도 없습니다. 절대 못 태어납니다.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집 그 염색체수 아버지 염색체수와 어머니 염색체수가 만나는데 그 집만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이었지 다른 부모에게는 우리는 못 들어가요. 들어가려면 그건 차단해서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소중한 게 바로 그건데 딱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기운과 만나면 딸이 되고 어머니 기운과 만나면 아들이 되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요 가를 세우기를 뭐라고 세웠는가 하면 사대화합하야. 사대가 뭐예요? 사대 예? 그거 봐. 어제 원각에 의사할 땐 대답을 못하고 맹꽁이 뭐냐고 하고 있더니 이 가합을 세우니까 지수화풍 그거 아는 거예요. 그게 요까지는 오니까 스님 내는지 아는 거라 이제 저쪽은 모르고 있고 아직도 출가한 사람들이 훨씬 낫다 이 말이지. 그래도 그래서 이제 지수화풍인데 지수화풍이라는 게 뭐예요? 지수화풍이라는 거면 흔히 일반 사람들은 아 흙, 물, 바람, 뭐 우주 연대 우리 스님들이 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본래 가라고 하는 건 있지도 아니한 것이 거짓 세우는 거니까 우리 단단한 집착력은 지요. 응? 허물허물 뭐 이리도 되고 저리도 되고 하는 건 무슨 그 뭐 무리요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의 표현이지 지수화풍이 실제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소. 그럼 있는 건 아니라 이 말이요. 가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는 진짜로 있는 걸로 보이지 없는 걸로 보이질 않는다 이 말이요. 그러면 사대가 말이요. 사대가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갈 때는 어떤 모양이요? 물방울이죠. 그죠? 물방울이라 이 말이요. 저기 저 영선 스님이 나한테 테이프를 하나 보내왔는데 병원 의사가 그
물방울로 있을 때 그걸 무슨 제한, 무슨 제한이라 그러던데, 속도 제한이 아니라 산화 제한, 산화 제한. 산화 제한에 의해서 그거를 이제 무슨 유산시키는데, 응? 그 의사가 이래 찌불러니까, 그놈이 도망 다니는데 그 물방울이 그 뭐가 있길래 그 안 죽으려고 도망 다니는 모습을 내가 비디오 테이프 보고 그 다음부터 내가 꼭 천도할 때 이 세상에 나오려다가 나오지 못하는 그 어린 영혼들이요. 응? 그 어린 영혼들 꼭 내가 꼭 축원해 주거든. 그 도망 다니는 거 보니까 스님네 뛰는 것보다 더 잘 뛰어, 뱃속에서. 하, 그거 참, 그거 물방울에 안 죽으려고 도망 다니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아주. 약간 좀 충격을 받았어. 그럼 물방울로 있다가 두 달째는 그게 우유처럼 엉켰다가 세 번째 되면 뭐가 돼요? 석 달째쯤 되면은. 석 달째쯤 되면 이제 어머님이 음식을 자시면 음식 기운을 받아들이기 시작해, 음식 기운을. 음식 기운은 뭡니까? 지죠, 지. 흙에서 나온 욕심에서 굳어진 거니까 지 아니냐 이 말이지. 흙기운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굳은 데서 나온 건 굳은 음식이니까 우리를 굳게 만드는데, 땅 속에서 흙에서 나온 게 쌀이요, 과일이요, 채소니까 흙에서 나온 음식을 먹고 우리는 뭘 만들었어요? 흙덩어리를 만들었다 이 말, 흙덩어리. 흙덩어리가 뭡니까? 우리 몸뚱이라 이 말이, 몸뚱이. 그러면 평수가 넓은 사람은 흙기운을 많이 갖다 줘야 요 평수가 유지가 되니까 더 많이 먹어야 되고, 삐쩍 마른 거는 조금 적게 먹어도 유지가 되고 하는 거니까 요거는 흙이라 이 말이야. 흙, 아무리 따져봐야 흙이요. 이쁘다느냐 안 이쁘다느냐 난 그거 대단스럽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건 어차피 흙이니까. 저 흙에가 가서 너 흙은 예쁘고 너 흙은 좀 못났다 하면은 어지럼병이 오래가면 지랄병 된다든지 자식이 어느 흙이 예쁘고 나쁘고. 사실 부처님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안 볼 수 있었던 게, 계급 제도가 없을 수 있었던 게 이걸 그냥 흙으로 봤던 거예요. 흙으로. 왜냐? 흙기운에서 왔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흙기운이요. 눈물, 콧물, 오줌은 우리가 뱃속에서 어머님이 물을 자시면 물을 받아들여서 그걸 만들었으니까 그건 물기운이요. 요 살은 흙기운이요, 흙이다. 그 다음 물기운이요. 우리 몸뚱이 따뜻한 체온은 어머님이 태양열 에너지를 받아들였다 이 말이요. 태양열 에너지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식물에 와가지고 동화작용이 일어나서 열량이 되면 그 식물을 칼로리를 섭취하면 그게 따뜻한 열기운이니까 따뜻한 체온이 됐단 말이요. 그 다음 어머님이 스님네 숨 한번 확 들이쉬면 몇 분까지 안 쉴 수 있어요? 몇 분? 말해봐. 몇 분? 해봤어? 안 해봤어? 그러니 할 짓은 안 해보고 안 할 짓들만 하거든. 안 할 짓들만. 내가 숨 한 번 들이쉬면 얼마나 살 수 있는가 하는 이건 긴박한 문제니까 난 하루에도 몇 번 해봐요. 진짜요. 시계 딱 놓고. 그런데 그거는 안 해보고, 안 해도 될 짓은 텔레비전을 망고에 안 봐도 될 거는 맨날 텔레비전 보고 앉아서 탤런트가 어쩌고 무슨 한류가 어쩌고 미류가 어쩌고 그러고 앉았단 말이야. 할 짓은 안 해보는 거예요. 오늘 가서 한번 방에 가서 해봐. 하고 딱 숨을 끊으면 스님네 1분짜리요, 1분짜리. 내 같은 사람, 특별한 사람만 1분 50초 내지 나는 2분 10초까지 합니다. 2분 10초까지. 오늘 가스가 쾅 터졌다. 나는 2분 10초를 살고 스님네는 50초 만에 캬 하고 죽어버리거든. 그건 엄청난 차이요. 곱빼기를 더 사니까. 그러면 말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요? 공기를 안 들이마시면 우리는 10분도 못 산다 이거. 10분이 뭐예요? 3분도 못 가서 죽어버린다 이 말이, 죽어버려. 그러면 어머님께서 날마다 공기를 들이마실 때 어머니 자궁 속에서 어머니 공기 들이마시는 걸 우리는 어디로 들이마셨습니까? 예? 배꼽으로 마셨잖아요. 배꼽으로. 배꼽으로 어머니 탯줄이라고 해서 배꼽으로 이렇게 이어졌는데 그걸 다 끊어버리니까 이렇게 배꼽 구멍이 났단 말이요. 어머니가 코로 숨을 들이마시는 걸 우리는 배꼽으로 들이마시니까. 그런데 그 배꼽을 태어날 때 딱 끊으면은 누군가 코로 숨을 딱 들이쉬게 하는지 그게 현대의학에서 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3천년 전에 이미 말씀을 해놨고. 그래서 우리가 태석법이니 단전호흡이니 하는 거는요, 스님네 호흡하는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스님네가 단전호흡한다고 저 불알 위에까지 응? 숨을 들이마신다는데, 스님네가 콧구멍으로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면은 폐 바깥으로, 폐 더 밑으로 숨이 내려갈 수 있습니까? 못 내려갑니까? 폐 바깥에 만일 호흡이 나가면 그건 죽어버려, 죽어버려. 그냥 죽어버린단 말이요. 그런데 저 밑에 단전까지 내려가는 건 그건 뭐요, 그러면? 우리 의식이요, 의식. 기운이라 이 말이, 기운.
숨구멍,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호흡은 단전 호흡이니 무슨 태식법이니 해도 폐 바깥에는 나갈 수 없는 게 호흡이요. 폐 바깥에 나가면 폐가 구멍났게? 구멍나면 죽어버리게? 숨을 길게 들이실 때 그 의식이 단전까지 가니까 기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건 기운이라. 그러면 말이요. 어머님이 콧구멍으로 숨을 들이시면은 그걸 허공 기운이가 이제 지수화 풍할 때 바람 기운 아니야? 바람 하는 조용필이 바람 하는 바람 말고 그냥 바람이라는 게 뭐요? 바람이라는 게 뭐요? 바람 뜨거운 기운에서 찬 기운으로 가는 움직임 아니요? 움직임 우리 몸뚱이 업에서 업으로 움직임 아니요? 그러니까 가 아니요? 가 응? 세워놓은 가라 이 말이요. 그러면 말이요. 그러면 어머님이 이제 흙기운에서 나온 음식을 먹었으니까 요 살을 만들고 어머님이 물로 눈물 콧물 수분을 만들고 태양 열 에너지로 따뜻한 체온 만들고 허공에 있는 공기 기운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운을 만들었으니 이 몸뚱이라는 건 이건 내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우주자연에 있는 지소화풍 네 가지 기운을 빌려온 거니까 빌려온 거는 마음대로 안 됩니다. 빌려온 거기 때문에 주인 마음대로 하지 이 몸뚱이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누구 마음대로 되냐면 우주 자연 법칙에서 우리는 움직여져요. 여름이면 덥다고 벗어야 되고 겨울이면 춥다고 입어야 되고 세월이 가면 늙어야 되고 결국은 뻗어야 되고 죽어야 되고 그걸 무슨 법칙이냐면 자연 법칙에서 왜? 자연에서 우주 자연에서 빌려와가지고 60년 내지 70년 80년 동안 빌려가지고 죽을 때는 이 몸뚱이는 흙으로 돌려보내고 눈물 콧물은 물로 돌려보내고 따뜻한 기운은 태양열 에너지로 어? 움직이는 기운은 공기 에너지로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거든. 그래서 서양에서는 죽은 사람을 다가 다이 디드 뻗었다 이러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누구누구네 어머님 돌아가셨다 온 곳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야. 돌아가. 그러면 왔다가 간 것이 스님 내가 왔다가 간 것이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왔다가 간 것이 어제저녁 꿈속에서 우리 조상들을 봤는데 그거 실질적으로 있는 거요? 영원히 없는 것은 그건 가요. 영원히 없는 것은 그건 착각이었다 이 말이야. 잠깐 환영에 의해서 눈병이 나가지고 헛꽃이 보이면 있는 거냐 이 말이야. 없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마음에서 못 보고 육안이 눈으로 보니까 헛꽃에서 본 이 100년 산 거는 그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있는 게 아니요. 꿈속에서 잠깐 있었다는 거라 이 말이야. 꿈속에서 아웅다웅 하는 거래. 그래서 가요. 가.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사대강내여 몽중이요 육진심식 본래공이라 육식불조 일락서선 월출동이로구나 나무 여기서 한번 보자 이 말이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 더운 기운은 태양 에너지로 돌아가고 화장은 하면 어떻게 돼요? 화장하면 요즘 사람들이 묻기를 스님 화장하면 안 그렇지 않습니까? 참 답답한 일이로다 싶은 거요. 옛날에 뭐 어떤 사람이 하도 문자를 즐겨 써가지고 호랑이가 떡 나왔는데 호랑이가 나 옛날 호랑이 나와서 사람들 물어갔거든. 우리 어린 때만 해도 우리나라 왜 호랑이 안 나와? 우리 이 산천이 엄청 아름다운 산천이고 생기가 넘치는데 왜 우리나라 호랑이가 없냐고요. 왜 없어? 에? 뭐라 그랬노? 38선 때문에 없어. 38선 때문에. 한 번 뛰면 천리를 뛸 수 있었는데 38선 지뢰 묻은 건 짐승이 다 보거든. 나는 우리나라 군사비가 군인들이 좀 멍청하다고 싶어. 그 호랑이를 잡아가지고 잘 길들여가지고 지뢰를 하면 딱딱 그냥 정확하게 찾아내. 정확하게. 저 강원도 인제군수가 태국 가가지고 태국 그 코코넛 나무 보면은 요만한 가지도 없이
이만큼 올라가니까 사람은 도저히 못 올라가는데 그놈 원숭이는 쭉 올라가가지고 모가지에 줄매가지고 따라 그러면 그냥 그 코코넛을 따서 내리다가 그걸 보고는 이제 원숭이 길들인 원숭이를 두 마리를 사왔대. 강원도 군수님이 잣나무에 지금 사람들 잣나무에 올라가질 못하거든. 잣나무 옛날 사람들은 잘 올라가는데 나무를 잘 못 올라가. 스님네 절에서 감 따기 울력할 때 주로 어떤 스님이 올라가? 소띠가 나무 잘 타는 거 봤어? 소띠? 소띠 올라갔다면 그는 그나 떨어져서 박살 나는 거요. 응? 쥐띠나 다람쥐띠는 없지. 쥐띠나 원숭이띠 올려보소. 진짜 나무 잘 타요. 그 희한한 게 있거든. 그러니까 너 감 딸 때는 너 무슨 띠냐면 소띠. 너는 밑에서 죽기나 주소. 주로 원숭이띠를 올리는데 원숭이를 우리나라에 떡하니 데려다가 이제 저 잣나무에 모가지 줄해서 이제 잣나무에 올리니까 탁탁탁 따는데 일도 아니지 그거는. 뭐 그럼 몇 번 따더니 안 따더라는 거라. 이 자식 안 따면 잡아 땡긴다 하니까 그래도 안 따더라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손을 보이면서 이보라고 송진 묻어서 못 따겠다는 거야. 송진 묻어서. 그래가지고 비싼 돈 들여다가 장갑 껴서 하라고 장갑 이리 하니까 장갑 휙 벗어 던져버리더니 안 따는 거야. 송진 묻으니까 그놈들이 안 따더라는 거라. 그 짐승들도 묘한 세계가 있어. 그러면 말이요,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38선이 걸려서 호랑이가 이래 넘어오질 못하는데 그거는 그런 이치를 모르듯이 화장을 해도 축축한 거는 결국은 수증기가 돼서 물로 돌아가고 따뜻한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쟤는 흙으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기운은 바람으로 돌아. 꼭 같은 거요. 조금도 다르지를 않아. 조금도 다르지를 않는다 이 말이야. 우리나라 스님들 가서 좀 잘 가르쳐. 매장을 하면은 제대로 모신 거고 화장을 하면 두 번 죽는 거라는데 매장한 거를 한 10년 만에 있다 보면 구더기가 버글버글해서 이 고기를 뜯어먹는 것들 보면 볼 꼴이 아니요. 그건 생각 차이라. 저 아프리카에는 저 텔레비전에 비춰서 비디오를 보니까 말이요, 그 아프리카 어디는가 보면은 사람이 딱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냥 땅에 묻어버리거나 화장하면 안 된다고 장손이 꼭 그걸 이 몸속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딱 바깥에 놔두면 금방 더운 나라니까 썩으면 그 구더기가 버글버글하면 그 장손이 그걸 다 먹어야 돼. 와, 아프리카한 태난 거요. 진짜 이건 진짜 행운이요. 장손으로 태나가지고 그놈을 다 먹으라면. 근데 그놈들은 전부 다 보글보글보글 다 주워 먹어. 그런 세계가 있는가 하면 조로아스터교에서는 떡하니 시신을 놔가지고 성직자들이 나와서 두 하면 큰 독수리들이 그 고동 소리를 듣고 와서 삽시간에 다 뜯어먹는다 이 말이야. 그걸 뭐라 그래? 조장. 불태우는 걸 화장. 물속에 던져놓는 걸 수장. 땅속에 묻는 걸 매장. 그냥 저 자연에 내버려가지고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는 걸 풍장. 그거는 습관이지 어느 게 좋다 나쁘다 할 것도 없어. 우리는 반드시 화장을 해야 돼. 부처님 일찍도 알아보셔가지고 화장을 하셨거든. 그럼 화장해도 이렇게 돌아가는 건 마찬가지면 이것이 잠깐 7, 80년 동안 이걸 내 몸뚱이라고 하고 죽어버린다면 내 몸뚱이라 할 게 없으면은 그거는 가다. 공이 아니라 이거 실상이 아니라 이 말이요. 처자권석 일가 친척이 줄줄이 이어지고 금은 옥배 온 것째 뭘 집안에 가득해도 죽는 나를 당하여선 빈손으로 흘러가니 생각 알면 생각스러 인간사가 무성하구나. 나 모호하이미 다 그러면 사대가, 응? 사대가, 사대라는 것은 뭐요? 지수화풍이지만 그렇게만 알면 그건 사대가 진짜가 아니고 내가 빌려온 그 본래의 자리를 사대라 그러는데 사대가 각각 흙으로 돌아가고 물로 돌아가고 나면 금자, 망신, 왜 망신이라 그랬어요? 허망할 망자. 실질적으로 영원한 게 아니라 잠깐만 빌려 쓰는 거, 비눗방울을 퐁 불면 잠깐 있다 꺼져버리는 게 그걸 있다고 해야 할 것인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인가?
저기 무지개가 있는데 무지개.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무지개를 잡으러 그렇게 쫓아다녔어. 무지개. 두 가지를 헛된 짓을 많이 했는데 하나는 무지개 잡으러 다니다가 가시에 그리 많이 긁혔고 둘째는 바다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걸으려면 퐁 빠지고 빠지고 왜 이게 못 걷는 걸까 도대체. 단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한 발자국 빠지기 전에 다음 발자국만 놔버리면 될 텐데 그게 안 되고 빠지더라 이 말이오. 그게 참 답답하대 어린 마음에. 그러니까 그게 괴각이요 괴각. 별난 놈이지 그게.